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우리 이우석 팀장 그리고 오늘 출근한 우리 신진수 지도자 함께 합니다. 2월 1일 또 2월 첫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계산년 새해가 바뀐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또 후회가 남는 또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. 2월 1일 이번 달도 저희 사무소 전 직원들은 대구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더욱더 승실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금요일 오늘도 비가 옵니다. 역시 비가 오면 우리 선수들 이동권 또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안전운전 이동에 조심해 주시고요. 저희 CFP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 그중에 우리 이우석 팀장께서 찾아가는 서비스 팀을 총괄하면서 원래는 저희 사무처 내부에 조직의 그 이동이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중책을 맡았습니다. 우리 체계산학과 클럽 지원 사업을 또 총괄하게 되는데요. 우리 이우석 팀장님, 이 클럽 지금 아직 그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2013년 동호회 클럽 지원 신청이 32개 클럽이 신청을 하셨습니다. 32개 클럽 대부분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번 클럽 신청이 그 예전에 비해서 그 다른 그 특색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예, 작년에 신규 클럽이 조금 많이 그 개설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신규 클럽이 신청이 많이 있었는 게 다른 해에 비해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. 이것이 앞으로 우리 체계가 신규 클럽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감독도 지원에 대한 그 관심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예, 신규 클럽은 이제 아직까지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구 장애체육회에서 예산 부분을 좀 지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미나 대구 장애체육회 떠오르는 색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지난 지도자 모집 공고에서 당당히 저희 전문처 지도자로 합격이 되어서 오늘 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. 첫 출근을 했습니다. 축구도 잘하고요. 배드민턴, 탁구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신진수 지도자입니다.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첫 출근인데 조금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. 올 한 해 뭐 중요한 행사가 많은데 저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대구 장인체 화이팅 한다. 예. 자, 다 같이 대구 장인체 화이팅. 예. 하나, 둘, 셋. 대구 장인체육 화이팅!